자,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천진불? 천진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천진불? 절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아니 어감상 딱 느낌이 들어옵니다. 천진불 하면 천진한 부처님 뭐 이렇게 해서 한자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천진불 이렇게 해서 천진하다. 우리가 그냥 표현 쓰는 표현이에요. 천진하다, 천연스럽다 할 때 그 천진. 그리고 부처님 이래 가지고 요거를 애들로 써요. 이게 이제 애들. 애들. 아이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취학 애들을 천진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맘때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온다. 억장이 무너진다.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표현을 쓰는 건지 몇몇 놈들이 이런 표현을 막 일반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저거는 불교의 기본도 모르는 비상식적인 저 기독교 문화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지 여기서 나온 건지 저기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개나 거리나 막 쓰고 있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애는 태어날 때 그 본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하고 대등 관계라서 그것만 그대로 냅두면 그 자체가 부처님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애를 한번 키워봐. 애가 천진불인가? 진짜 내 새끼니까 키우지. 남의 새끼면 저거 못 키웁니다. 몰라. 저 114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그 감정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남의 키우는 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내니까 진짜 참는 거야. 내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직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이렇게 보육시설 같은 데서 애들 이렇게 봐주다가 뭐 이렇게 CCTV 같은 데서 애를 학대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긴 한데 한편 일부는 이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애들을 좀 이렇게 접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애들이 어른들을 좀 무서워하고 눈치 보던 그런 게 있어서 그나마 조금 말을 타는데 요즘 애들은 전혀 그런 게 없죠. 진짜 천진이 뭔지를 알 수 있죠. 천진 이꼬르 혼란이지. 혼돈, 혼돈. 혼돈.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예전에 해드렸었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길에서 뭐 시끄럽게 애가 떠들거나, 안 그러고 울거나 이러면, 어른들한테 혼내게 하도 하고 그 다음에 목욕탕에서 뛰거나 그 다음에 뭐 기차에서 뛰어다니거나 그러면 엄마가 잡아서 좁혔습니다. 저도 마저 봤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혼을 내주라고 하고 그건 되게 웃기는 문화예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문화입니다. 옆 사람한테 왜 혼을 내라고 그래. 지 자식을 뭐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놈 해줘! 뭐 이렇게. 내가 왜? 내가 왜? 아니,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거 굉장히 특이한 문화예요. 외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문화예요. 그게 이제 우리라고 하는 집단주의 구조 속에서 나오는 문화 배경인데, 그런데 지금 시절에는 저게 없어졌잖아. 예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애들을 혼내고 그 다음에 주워받고 뭐 이게 그냥 일반적이었지.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특정 시점부터 이렇게 살살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해서 그래서 애들을 길을 죽이면 안 된다. 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 그게 맞다. 그래서 소질을 잘 발양하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이. 그러니까 패는 교육에서 냅두는 교육으로 교육 방침이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하고 그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릴 때는 불완전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율을 해서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교육론이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완전하게 태어났다라고 보게 되면, 태어날 때, 그러니까 불완전하면, 태어나게 불완전하면 그걸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주류였죠. 그래서 학교에 있었다니까. 그 옛날에 친구 영화에도 나오잖아. 아버지 뭐 하시노? 해가지고 갑자기 선생님이 시계를 풀러. 그래갖고 막 이게 좁히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이걸 비유를 들어야 되는 게 맞는지 어쩌겠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랬더니 깡패입니다. 이래가지고 아마 뭐 장난하나? 이래갖고 두드려 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깡패지, 아버지가. 그런데 그 선생님이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그렇게 좁혀놓고는. 그거 굉장히 재밌거든? 그러니까, 선생이니까 그냥 팬다라는 게 정당화됐던 시절이 있다니까. 그래서 저희 때도 그 미친 개가 있었다니까, 선생님 중에. 별명이 있고, 어느 학교든 미친 개가 하나 있어. 미친 개는 왜 미친 개가 되는 거냐면, 때리는데 왜 때리는지를 몰라. 그래서 저놈이 미친 개이기 때문에 물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미친 개야. 그러니까 인과율을 벗어나 있어. 굉장히 비불교적인 사람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인과율을 따르는데, 저 사람은 왜 때리는지를 몰라. 그냥 지 기분 나쁘면 때리는 거야. 그래서 미친 개야. 이런 사람들도 지금 같으면 뭐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사람들도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때리는 게 정당화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때리나? 나 사랑의 매너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사랑의 매너 이런 건데. 사랑과 때린다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데, 그래서 내가 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사랑의 매를 이성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지가 눈 돌아가놓고 때려놓고 나중에 사랑의 매라고 커버를 친다. 자기 방어 기제를 돌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안 맞는 건데, 그래서 그 얘기 있어요. 저 뭐야, 기러기 아빠. 나그 얘기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 마누라랑 애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간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제 등골 빠지게 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갖고 나중에 미국에 자기가 갔대.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약간 한국식 사고로 꼰대짓을 한 거야, 자식한테. 예.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시키고 그랬더니 이놈이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더래. 그래서 한대 쥐박을 냈더니 신고한다고. 아버지는 신고한다고. 신고하겠다. 걔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크니까 미국식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깊은 생각 끝에 유학을 끝내고 다 정리시켜. 그래갖고 정리해갖고 와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패 따더라. 우리는 패도 그냥 이거 지금도 아마 그럴 거래요. 경찰이 뭐 신고하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세졌구나. 아,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애를 독립인격으로 볼 거냐, 안 그러면 부속인격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고, 완전하게 태어났느냐, 불완전하게 태어났느냐, 사실 그거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성으로 왔느냐, 불완전하냐고, 그 다음에 부속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 독립되어 있느냐, 애는 독립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교육론이 바뀌는 거거든. 교육론이 바뀌어. 야, 음악도 씨 진짜 거지 같은 음악을 해놨네. 야, 이게 무슨 딴따라. 야, 내가 최근에 들은 벨소리 중에 최강인데. 야, 저런 거 다른 사람 벨소리랑 전혀 섞일 일은 없겠다, 그제? 딱 들어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벨소리를 살 때부터 안 바꿔가지고 지하철에서 이게 잘못해서 벨소리 울리면 몇 명이 그게 아저씨들의 특징이거든? 살때 세팅된 벨소리를 계속 써. 그래서 그게 벨소리가 울렸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지 건지 알아. 근데 야저 벨소리를 바꾸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훌륭한데, 저거는 72하는 금지곡 같은데? 너무 옛날 벨소리를 쓰는데?
똑딱성 기적소리 이런 거 안 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 그죠? 벨소리로 그런 거 쓰면 똑딱성 기적소리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을 건데. 됐어, 됐어. 예. 자, 똑딱성 기적소리 알지? 알지? 보살님들은 내가 보기에는 번지 없는 주막 이런 것도 달 것 같아. 예, 번지 없는 주막. 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단순히 교육론을 교육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인데 그 안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존재한다니까. 예, 그래서 이런 방식은 사실은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동아시아에서는 존재는 했어. 근데 그게 비주류였었어요. 비주류였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대대손손 두드려 맞고 교육을 받았던 거야. 나만 맞았냐? 아니, 위로 갈수록 계속 맞아왔어.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이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따지고 보면 맞아요. 아마 전혀 안 맞고 산 사람 거의 없을걸? 그리고 그게 그때는 별로 안 아파. 창피한 것도 아니야. 왜? 다 맞아.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맞는 시절이기 때문에 맞으면 굉장히 이게 큰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진짜 대걸레 부러지고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심하게 맞아도 누구도 신고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까지 별게 없어요. 그 다음날 애가 그날 맞은 날만 약간 침울하지 그 다음날 또 천진해. 그런 면에서는 천진부리. 아, 부당한 폭력 이런 거 굉장히 많았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세랑 관련된 거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잘 발양시켜야 된다. 애들은 원래 완전하게 왔다라고 하는 건 사실 기독교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 표현을 제가 극혐합니다. 이거는 동아시아 전통 문화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 자꾸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우리는 딱 보면 그게 족보가 딱 나오거든요. 이러한 단어들은 어떻게 해서 나올까에 대한 족보들이 나오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불교에서 싫어하는 요즘 만들어져가지고 쓰는 표현이 이 천진불이라는 표현하고 인간방생. 인간이 방생 대상이냐? 그건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네가 무시하는 거야. 계급 제도가 없어진 이상은 인간은 방생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분제가 있을 때는 방생 대상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신분제가 사라진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방생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방생은 나보다 떨어지는 애를 살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표현들 쓰는 거 보면 진짜 무식하지. 그러니까 뇌가 없지. 그래서 단어 하나를 쓸 때도 사실은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있잖아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빵 내가 지금 빵 만드는 주방장이야. 셰프야. 셰프하고 주방장은 똑같은데 셰프라고 하면 있어 보이고 주방장 하면 짱게 느낌이 나. 내가 그게 그건데 그지? 때밀이나 세신사나 뭐 별 차이도 없는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재밌어. 학예사나 큐레이터나 큐레이터 하면 되게 무신. 그리고 마치 유식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내가 큐레이터요. 아, 진짜라니까. 나 그런 국가자격증 내가 거의 없는데 내가 딱 그것도 국가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나? 그 학예사하고 방아관리자 뜬금없는 방아관리자 나 두 개 있네. 운전면허도 없는데. 운전면허도 없는데. 그래서 큐레이터라고 다 지적이지 않다. 우리 같이 이렇게 싼 표현 이런 것 그러고 보면 내가 이런 싼 표현을 많이 해서 정규 방송에서는 잘 안 와, 뭐가. 뭘 해보자는 말.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가 봐. 근데 저도 고급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싼 마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싼 게 좋아, 개인적으로는. 귀에 때려 박히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진짜
내가 진짜 무진장 많은 선생님 수업을 들어봤지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평음으로 말하는 사람. 저 사람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평음으로 말하면서 자기가 생각해 왔던 거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해야. 더 재밌는 거는 재수강을 하면 야, 1년 전에 한 걸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하냐? 중간에 웃기는 말 하는 포인트까지 똑같아. 야, 네가 인간이냐 녹음기냐? 너는 다음 생에 MP3로 태어나겠다. 아, 우리는 그런 생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대학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전부 다 강의를 녹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조져야 된다. 걸러야 된다. 계속 녹화를 시켜버리면 똑같은 걸 계속 들을 수가 없거든.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거든. 죽이는 방식이지. 그게 교수들을 목 잡는 방식이야. 좀 잔인하다는 얘기를 듣지. 제가 그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잔인하다. 자, 아무튼 요걸 봐봐. 그래서 마치 그 제빵사가 새로 빵을 만들듯이 이렇게 계속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새로운 빵을 만들듯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제품이 좋은 거예요. 오래되면 어떻게 돼? 빵이 오래되면. 빵집 주인이 팔기를 포기하고 주지. 유통기한이 끝나면. 그죠? 우리가 가보면 알잖아. 그 줬는데도 빵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버리겠지. 폐기하겠지. 그 폐기 상태에 있는 게 여러분이잖아.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를 하냐면 유통기한은 계시일 뿐, 계시되어 있는, 써 있는 것일 뿐 먹어도 큰 탈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만든 지 얼마 안 된 게 맛있잖아요. 컵라면도 그래요. 컵라면 같은 경우도 유통기한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 훨씬 맛있습니다. 먹어보면. 아이, 그렇다니까. 제가 컵라면을 오래 먹어본 사람으로서 내가 몇 가지를 알아요. 제가 원래 맛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진짜 몇 가지 맛은 잘 알아. 그 중에 하나가 라면 맛일걸? 그건 많이 먹어보면 알아. 그래서 이제 신제품인 거고, 그래서 얘는 처음에 태어날 때 신에게서 나온 제품이어서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 그래서 세례만 받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애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에서 천사가 애 모습 아닙니다. 큰 사람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 막 큐피드나 이런 애도 큰 애예요. 근데 점점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면서 애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만 있지. 지가 지은 죄는 없지. 아담이 한, 그것도 웃기지. 원죄라는 게 세상에, 씨.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저게 연좌죄거든. 우리 아버지가 노비니까 내가 계속 노비예요.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내가 계속. 야, 그거는 근대 사회에는 있을 수도 없는 저 미개한 문화인데, 쟤네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저게 오래된 문화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원죄만 있는데 그 원죄는 예수가 대속했다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면 얘는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유아가 사망했을 때 천국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보는 게 기독교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소속은 누구냐면 봐봐. 요게 애는 신이 만들어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네가 좀 키워.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즘 닭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닭? 옛날에는 닭을 병아리를 내가 사다가 닭을 키워가지고 출하를 하거든요. 하림이나 뭐 이런 데 마니커 이런 데다 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걔네가 저 병아리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몇 달, 한 달 정도를 키워서 좀 키운 거를 걔네한테 다시 줘요. 그러니까 나는 위탁해서 어느 정도만 키워주는 데까지만 하는 거야. 병아리가 내 게 아니야. 그 닭이 내 게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키워주는 수수료만 내가 받아. 이해가 되시죠?
요즘은 그렇게 다 해요. 제 말이 맞다니까. 그 닭이 내 거요? 하림 거요? 내가 하림한테 위탁받아서 왔으면. 그치?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거를 빼돌려가지고 내가 천 마리를 하림에게 병아리를 받았어. 그리고 내가 한 달 뒤에 어느 정도 중닭이 되도록 키워줘서 내가 다시 그걸 하림에게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중간에서 시작해갖고 딴 데다 팔아먹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문제가 생기겠지? 범죄가 형성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애를. 신이 인간에게 개를 부여해 준 거야. 그냥 네가 좀 키워봐. 이렇게 입양 보내듯이.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이게 독립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식 교육 방식에서는 애하고 부모는 독립돼 있어요. 애하고 부모는 독립돼 있어. 그게 유목문화의 특징이기도 하고 유목문화는 더 빨리 분가를 합니다. 빨리 분가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길어. 그래서 일단 독립되어 있다는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줬어도 그건 신이 그러니까는 부모에게 위탁을 한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입양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부모에게 입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영혼을 위탁해 준 거예요. 네가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래서 기독교에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건 신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위탁받았는데 그리고 신이 위탁해 놓은 거를 부모가 막 좁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림에게 위탁받은 닭을 내가 중간에서 몇 마리 잡아먹어. 이러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신고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쟤네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교육은 얘네식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완전하게 태어났으니까 그것을 잘 이렇게 발현시키면 된다. 그러니까는, 마치 식물 속에, 식물 씨앗 속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게 잘 자라도록 이렇게 영양분만 주면서 놔두면 지가 알아서 큰다. 이게, 서구식 교육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애들이 통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 대안학교 이런 것까지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가다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틀이 얘네가 어떤 식 사고를 하는 건지. 어떤 식 사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애들한테는 악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애들을 이렇게 보면 만만치 않아요. 애들이 짠머리 굴리는 게 살살 보이기 시작하거든. 어느 정도 크면. 그래서 아니 제 주변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악마를 보았다. 야, 집에서 통제 안 되는데 걔를 한 반을 모아놨다고 생각해봐. 미친다 진짜. 교실에서 기어댕긴대. 아니 부모도 그거를 안 좁혔잖아. 안 잡았지. 그런데 선생님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잡아. 못 잡아. 어떤 애는 뒤에 가서 오줌 싼대. 교실에서. 미친대. 통제가 될 것 같아? 통제 안 돼요. 통제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이제 비극적인 거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저희 80년대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선생님 이런 거 사람들이 별로 하려고 안 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인기 직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남자가 가면 우선 점수를 줬어. 배점을. 왜냐하면 너무 여성 비율이 높아가지고 남자 선생님이 가기만 하면 그냥 연관함을 해줬어. 자격 기준에만 맞으면.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저 뭐야 유치원 선생님은 하면 사람이 쫀쫀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때 돌았던 얘기. 그래서 약간 좀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 선생님보다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 갔었고 그 중에 남자가 가면 소신이 있거나 더 떨어지거나 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었다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은 대기업 갔고, 잘하는 애들은 대기업 갔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중고등학교 선생님 갔고, 그리고 떨어지는 게 초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게 역전이 돼서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게 겁나 어렵습니다. 서울교대 커트라인이 엉간한 서울대 커트라인보다 높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약간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때 약간 지진학과였었거든.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니까 사람이 재밌어요 이러지. 부모 입장에서 키운다고 생각해 봐라.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부담될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제가 나이를 먹어 보니까 아, 우리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돼. 나 이해가 된다. 이해가. 이게 일당백이야. 일당백이야. 그리고 아이씨, 우리 부모님은 교육론을 안 배웠어. 저는 교육론을 이제 배우니까 이러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설득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목적을 준다. 우리 같은 경우는 목적을 주고 그거를 납득만 잘 시켜주면 할 사람이에요. 근데 목적을 안 주고 그냥 공부해라 이러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니까. 그냥 줘 패거나 하라고만 해도 하는 애가 있고, 그건 약간 수동적인 그런 애들이 공무원 하면 잘해요. 그리고 창의력이 강하고 자기 개성이 강한 애들은 자기 뚜렷한 의지가 안 생기면 안 해요. 아예 그거 때린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독립운동에도 잘했을 거야. 소신만 있으면 잘 안 굽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손해를 봐도, 사실 욕먹고 어느 정도 손해봐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그럼 가지 뭐. 우리는 그런 식이거든. 그래서 초등학교 그게 참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됐는데 지금은 공부를 너무 잘하는 분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의 마음을 모른대. 우리 때는 제가 왜 그런지를 아는 거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관심만 가져주는 선생님이면 애가 바뀌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관심도 잘 안 가져줬지. 근데 선생님 잘 만나서 바뀐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진짜 인격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했느냐, 아니 그거는 아닌데 인격자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도 가지고 애들이 뭐 하는지 이렇게 보는 선생님들이 있었어. 그러면 너는 문제가 뭐니 이러면서 오히려 부모보다 나아. 그래서 애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도 잘했던 애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걔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얘는 철저한 모범생으로 계속 큰 애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 그리고 내가 손해날 짓은 안 한다는 거지, 선생도.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개입하고 잔소리하고 뭐라고 했다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동물 사육하듯이. 닭이 조금 아프다 그래서 전체가 막 질병이 쫙 감염되는 거 아니면 그 닭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기계적으로 모기를 주고 축사나 이런 것들을 치워주고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하겠지. 아니 그렇잖아.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게 무슨 가족같이 키워요 나 이런 놈들 제일 혐오하거든. 가족같이 키우는 대신 죽이냐? 그게 얼마 크면 죽는 거를 네가 아는데? 뭔 헛소리야. 가족같이 키우는 게 아니고 생계형으로 키우고 있지. 네가 지금 어디다 약을 팔어. 닭이나 돼지나 소를 가족같이 키우면 가족을 너는 죽여서 팔아먹냐?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아니 그렇잖아. 그러면 소를 위해서 가족을 너는 희생시킬 수 있냐? 그렇지는 안 하잖아. 그냥 그런 식의 이런 약간 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합니다. 약간 빈정이 상하지. 자기는 굉장히 대단하게 뭘 하는 것처럼. 그래봐야 저도 먹고 살라고 하고 있는 거지. 뭐, 딴 게 뭐가 있어.
그게 현실이지. 근데 그걸 너무 막 미화하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전에도, 마치 환경보호자들은 마치 지구를 위해서 지가 뭔가를 막 하는 것처럼 일회용 종이컵도 쓰면 안 돼요. 젓가락도 쓰면 안 돼요. 지구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마그마로 보냈어. 끓는 용암으로 보냈어.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너네가 보존하자는 거지. 지구를 위해서 지구를 보존하는 게. 핵이 다 터져도 지구는 아무 생각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일회용품 많이 써가지고 그게 뭐 천억 개를 1년에 써봐라. 지구가 생각이 있나? 지구는 아무 문제 없어. 지구는 아무 문제 없어. 인간이 더 해먹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인간이 더 해먹으려는 이기심의 발로지. 왜 지구를 네가 그걸 해? 그런 얘기도 있잖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라. 죄가 뭔 잘못이냐? 그 한 놈이 문제지.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죄가 뭔 잘못을 했어? 네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놈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들. 마치 생각해 주는 것처럼.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도 거기 있잖아. 가족같이 돌고. 걔는 너랑 살기 싫어할 수 있다니까. 걔는 걔랑 살고 싶어 할 거라니까. 왜 걔가 너랑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해? 풀어줘. 그게 걔가 원하는 걸 수 있어. 근데 마침 뭐 이렇게 돌보는 거야. 야, 너 걔 입장을 생각해봐. 걔가 올드보이야? 죽을 때까지 똑같은 음식만 먹어. 야, 그 올드보이 영화 못 봤어요? 최민식이 왜 빡쳤는데 만두만 주니까 그래. 그게 쿠폰이 차면 탕수육을 하나씩 와야 되는데 계속 만두만 주니까. 그러니까 빡쳐가지고 결국은 그 장도리를 들고 이런 행동을 하잖아. 개가 망치를 못 드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돼. 죽을 때까지 너 똑같은 사료만 먹어봐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짜장면 좋아한다고 너 죽을 때까지 짜장면만 먹어. 미치지. 걔는 그렇게 살고 싶을 것 같아? 그렇게 뭐 보호를 해주면 더 오래 살고. 야,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행복한 게 좋은 거야. 걔는 걔끼리 뛰어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을까? 걔도 걔 친구를 사귀고 싶지 사람 친구를 살고 싶을까? 사람 입장에서는 걔는 선택된 거고 선택한 거고 걔 입장에서는 선택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옆집이 더 편한 것 같은데? 이렇게 걔들끼리도 모여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애견 카페에서 야, 106동 어떠냐? 그쪽은 좀 특식 잘 나오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위해주는 척 하지 마. 결국은 내가 외롭지 않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1차로 있고 그중에서 조금 더 잘해주냐 못해주냐가 있는 거지. 마치 그것이 그 대상 자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래서 몰라. 이게 또 애견 인구가 500만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에요. 내가 만약에 개면 사람하고 별로 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서 부르면 막 자다가도 가야 되고 개팔자 상팔자라고 어떤 놈이 짓거렸노 이러면서 나가겠지. 눈 비비면서 내가 진짜 야생에 있으면 약간 먹고 살기는 더 힘들겠지. 하지만 쥐들끼리 좋은 놈들 이렇게 댕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 재밌게 살던데. 저 어렸을 때 그런 개들 많이 봤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개는 반려동물은 둘째치고 애완동물도 아니었지. 그냥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지. 행인 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쪽으로 존재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주인이 발로 차면 깨갱거리고 하고 그때는 왜 그걸 발로 차는지 내가 납득도 못했는데 자꾸 차. 희한하게 주인만 차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도 한 번씩 차고
이게 왜 그걸, 나 어린 마음에 진짜 그런 건내 이해를 못했다. 제가 뭐 동물 애호가는 아니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정도로. 그런데 저는 진짜 그런 환경에서 커서 그런지 몰라도 동물은 안 무서워해. 동물은 안 무서워. 그래, 내가 전에 티베트 가서 개한테 물려가지고 개 쫓아다니고, 고산병 위험지대에서 그 개를 잡으러, 넌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 나를 물고 네가 튀다니. 이러면서 나는 분명히 걔한테 신호를 했어. 나는 너한테 적이가 없다. 걔는 이렇게 모든 동물은 위에서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나랑 교감이 없는 애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 내 머리보다도 큰 게 이렇게 위에서 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밑에서 이렇게 만지고 싶으면 밑으로 가야 돼.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보이게 해서 턱 밑으로 이렇게 손을 넣는 거거든. 근데 이 자식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이걸 씹네? 야, 먹을 거 아니야. 내가 그 참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고산병이 창궐한 데서 뛰어다녔어. 내가 저 개를 잡으리라. 야, 전생에 야크였는가 봐. 나 티베트 가서 알았다니까? 나 고산병이 없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고산병이, 이런 얘기 또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고산병이 되게 재밌는 게 담배 핀다고 해서 고산병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술 마신도 멀쩡한 놈은 멀쩡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걸리는 사람은 걸립니다. 그리고 고산병이 한번 딱 걸리면 내려와야 해결이 되고, 내려와야 해결되고, 내가 이게 화두를 든다. 고산병 딱 걸리는 사람은 얼굴이 백설공주가 됩니다. 그리고 화두를 들어. 무슨 화두를 드냐면, 내가 돈 들여서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집에 가고 싶어요. 딱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어. 아니, 진짜. 나는 모르겠어. 왜냐면 우리는 고산병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전생에 야크였었나. 나는 왜 고산병이 없지? 저는 심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지. 또 이제 까불럭거리다가 한번 인생 쓴맛 당할 수도 있지. 전에 거기 가서도 고산병 있었잖아요. 저 아미산 금정 그 꼭대기 그 한 그 3,000m도 안 되는데 거기서도 고산병이 작동을 하대요. 그래서 내가 빨리 저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라고. 고산병은 내려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뭐 누워가지고 뭘 하고, 아예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그 위에서 할 거면 산소 꽂든지. 비아그라 먹어서는 뭐 안 되고, 그거는 바로 효과가 나는 건 아니니까. 비아그라가 고산병 약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혈관 확장제. 근데 다른 데가 확장이 너무 돼서 대박이 났지. 고맙지. 아니, 그 회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화이자 팔아먹고, 그지? 백신 팔아먹고, 그 두 개로 막 떡상을 해. 쓸데없는 얘기였고. 왜? 이 기독교 신이 인간을 만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동아시아 전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 전통, 유교 전통. 불교는 외래적인 거 아닙니까? 아, 외래적인 거 맞아요. 인도에서 온 외래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동아시아에 온 지가 2000년이 넘어가지고 중국의 불교가 AD 67년에 들어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AD 67년에 황실에 들어간 거거든. 중국 후한 한나라 때 명제라고 하는 황실까지 들어갔으니까 황실의 황제가 인지할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청와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움직일 정도로 이슬람 신자가 나올 정도까지 되면 그거는 한참 걸립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급성장하는 게 이슬람이에요. 가장 크게 급성장하는 게.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로 인해서. 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게 상류층까지 어느 정도 이상 파고들려면 한동안 걸리지. 그래서
AD 67년이라는 기점으로 봤을 때 최소 100년 이상 더 앞서서 들어갔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중국으로 불교를 전했던 사람들은 불교를 믿을래? 이게 아니고 실크로드에서 대상무역을 해서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원래 믿고 있다가 이쪽으로 지점 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불교를 가지고 굉장히 잘 돼가지고 엄청난 절들이 생겼어.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 내가 신도복이 없거든. 모모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너는 부처님께서 공부하라고 신도복을 없앴다. 뭐 이런 개 같은 소리를 내가 선배만 아니었으면 그래서 너는 신도에 휘둘리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거다. 뭔 의미야, 의문 씨. 할일 없어서 공부했다. 할일 없어서. 할일 없어서.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교를 굉장히 내 한국에서 막 날려가지고 엄청나게 잘 됐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아, 나 외국으로 진출한다. 그래서 미국에도 예를 들어서 뭐 절을 하나 놓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라는 프랑스하고 베트남이니까 프랑스, 베트남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거기 절을 지면 그 베트남 사람이 올것 같아? 내가 예를 들어 베트남에 졌어. 그럼 베트남 사람이 올것 같아? 한국 스님을 파견하고, 내가 돈을 거기다 들이부으면서 한국 스님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이렇게 갖춰지겠지. 그게 한뭐 50년, 100년 이렇게 흐르면 베트남 사람도 오겠지. 근데 초반에 몇십 년 사이에는, 지금 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절 있어요? 미국 사람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미국의 절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거기 한국인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부터 따져. 아니, 진짜.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파가 되면 마치 한국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중국의 불교를 처음 전했던 사람은 원래 불교를 믿고 있는데 사업하다가 와서 이쪽에 안착하는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지면 더 연원이 오래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한 2000년 동안 버무려지다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버무려지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불교고 어디까지가 유교인지 이게 좀 알딸딸해졌어요. 그거 이제 그만 얘기하라던데. 근데 뭐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계속 지들끼리 이렇게 뺏겨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지. 아니, 물론 달라. 다른데 형태, 외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처음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갤럭시를 쓰는데 갤럭시에다가 아이폰으로 바꿔도 난 그냥 쓰는데 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넘어와도 큰 지장, 약간은 불편하지. 약간은 다르니까. 하지만 큰 차이가 없지. 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경쟁하면서 닮아간 거지. 그게 십몇 년 만에 이렇게 되는데 2000년 동안 서로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많이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 공간에서. 그래서 불교하고 이제 저 유교하고 많이 섞여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는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교 거 얘기를 하고 지금 불교 거 얘기를 해야 돼.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만 구분을 해주면. 그래서 완전하고 독립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 서구 문화예요. 서구 문화, 서구 문화. 그 다음에 불완전해. 인간은 불완전한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속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유교입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부모가 만든다라고 봐요. 영혼까지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자체가 부모에게 있다니까. 그래서 자식을 죽여도 예전에는 범죄 형성이 안 됐습니다. 예전 얘기, 아주 예전 얘기, 아주 예전 얘기. 그래서 순임금의 아버지가 순임금을 죽이려고 했었죠. 왜? 이쁜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그쪽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이렇게 제끼려고 한그 얘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범죄인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효자가 있어.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건데, 삼국시대에 아주 유명한, 통일신라 시대지. 신라 시대 때 아주 유명한 효자가 있어. 손순이라고, 손순. 경주에 그
집터가 있어요, 아직도. 손순 매아라고 다 들어본 얘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본 얘기. 뭐냐면 손순이 저기 어머니하고 같이, 그러니까 내후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았어. 그리고 거기에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손순 부부, 그 다음에 어머니, 연세 드신 어머니, 뭐 연세 들어봐야 여러분보다 낮아요. 그리고 애, 아들, 이렇게 3대가 살고 있는 거야. 요게 애가 아주 어린 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간, 한 4살 먹은, 서너 살 먹은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집안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품을 팔아가지고 부모님을 봉양을 했는데, 이래봐야 이게 20 정도, 20에서 한 22, 이 나이가, 요 부모라고 해봐야 요거 40입니다. 야, 그때는 저게 부모가 봉양 대상인데, 40대가 봉양 대상인데, 지금은 철이 없지. 40인데,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아? 내 자식이 40인데, 정신을 못 차려. 진짜 내 자식만 아니면 버리고 싶은데, 내가 만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제조상의 하자일 수 있다. 자식은 언제나 그렇게 주장한다. 이게 제조상의 결합이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부모는 사용자 책임이다. 우리 AS 받을 때 늘상 그거 얘기하는데, 이건 사용자 책임. 제품에는 하자가 없었다. 몰라. 뭐 그런 아직도 집안의 법정 다툼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30대 중반, 40인데 애가 정신을 못 차려. 아직도 나는 청소년기지. 그러면서 또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 안 하면 똑같아. 애들이야, 이렇게. 야, 근데 너무 그것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거지. 너무 결혼 안 하고 오래 가는데. 뭐, 아무튼 뭐 그래, 그렇다 치고. 그래서 옛날 그 연세 드신다는 개념이 요즘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뭘 이렇게 먹을 걸 갖다 드리고 하면 손자가 다 뺏어 먹는다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손자가 와서 이렇게 재롱 떨면 할머니는 넘어가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눈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뭐 먹을 거 다 주는 거지. 손자가 우선이지. 그리고 저게 손자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 진짜 엄마는 아들을 절대 못 이겨. 왜? 뱃속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엄마가 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정확히 안다.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할머니 손자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그게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왜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손녀하고 틀려요. 지금은 뭐 손자나 손녀나 같은 시절이지만, 야, 조선시대 때 이런 때 손자의 끝발이라고 하는 건 진짜 대단하다. 예, 그거는 뭐 할머니하고 엄마는 그냥 잡고 그냥 먹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 표 이렇게 해서 그냥 표 관리할 필요도, 이거 어장 관리도 필요 없어. 그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먹을 거를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야, 저러다가 우리 어머니 봉양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갖고 이 손순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 산에 가서 파묻어 버리겠다. 생매장. 야, 이거 엄청난 잔인한 사건인데. 그래서 산에 가서 애를 살살살 꼬드겨가지고, 부모니까 뭐 그거 데리고 가는 거 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살살살 데리고 가가지고 산에 가서 땅을 팠지. 뭐 조폭도 아니고 땅을 파. 엄마 뭐 파요? 이랬더니 너 늘라고. 김치똥 묻듯이 묻으려고 땅을 팠는데 그 안에서 돌로 된 종이 나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부처님이 묻지 말라고 하는 어떤 가피를 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돌종을 가지고 와서 처마 밑에 매달아 놓고 가끔 한 번씩 쳤는데 그 소리가 청하에서 굉장히 널리 퍼졌대.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임금 귀에까지 들어가서 저 소리는 뭐요? 저것이 무엇인가? 스펀지지, 스펀지. 저 종소리의 비밀? 뭐 이래가지고 딱 했더니, 아, 애를 묻으려고 했더니 그렇게 됐대요. 이랬더니 그러면 효자다. 이래서 정부에서 상을 주고 장려했다라고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잔인한 이야기인데 왜 범죄 형성이 안 되느냐. 사람 한 명도 그 뒤로 조선시대까지 저거를 잔인하다, 그 다음에 저거는 비윤리적이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대사회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만든 생산물이기 때문에 죽이거나 버리거나 매매도 가능합니다. 내 거라니까. 내가 이거를 조각을 해서 내가 동을 가지고 깎았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 소유권이 나잖아요. 이거 독립소유가 아니거든요. 내 부속소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매각을 하든 누구를 주든 녹여도 돼. 아니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생명관이라고 하는 건 진짜 재미있습니다. 유교의 생명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추석 때 화장하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 그거 진짜 그놈이 쇼츠로 짧은 거 하나 그것만 달랑 잘라가지고 올렸다가 악플을 한 2천 개. 덕분에 영상이 떡상을 해서 100만도 넘게. 악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우리는 악플을 엔진으로 써 날아가. 그런데 그게 유교의 생명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걸 나중에 제가 지난 설 때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가을에 추석쯤에 그 얘기를 쭉 풀어줄게요. 왜 유교에서는 그렇게 생명을 받는지. 근데 생명은 독립돼 있지 않아요. 유교에서 생명은 독립돼 있지 않아요. 나한테서 분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근현대 소설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 부모가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논팽이야. 그래가지고 투전판 같은 데 말리면 딸을 저당을 잡아버려요. 아니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거 많이 있었다니까. 소설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다니까. 그거는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미친 짓이고 성립이 될 수가 없어. 그거는 계약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돈을 꾸는 대신에 내 딸을 주는 거야. 그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되지. 내가 너네 아버지한테 널 샀어. 마치 뭐 노비 팔듯이. 가능한 거예요. 왜? 소유권이 나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제도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얼굴 안 보는 중매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끼리 야 우리 결혼하자. 결혼이야. 야 씨 당사자는 보지도 못했어. 그래 마당과부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보셨어 혹시? 남편을 못 보고 과부가 돼.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지. 옛날에는 돌연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이 아니고 이유는 다 알 수 있는 죽음인데 작은 거 가지고도,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거 걸렸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뭐 폐혈증이 돼서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죽어버리니까 이게 돌발로 죽는 거지. 예측 범위 밖에서, 그 당시에는 예측 범위 바뀌고 지금은 안 죽지. 절대 그런 걸로는 안 죽지. 죽으라고 장희빈이 화를 몇백 발을 쏴도 안 죽지. 화를 쏴서 사람을 죽이려면 종이에 쏘는 게 아니고 대놓고 쏴야지. 그래야 사람을 죽이지. 옛날에 석궁 사건 있었어. 그 판사 석궁으로 짜증난다고 그 교수하던 사람인가 뭐 해서 쐈었지. 아니 뭐 그렇다 치고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게 뭐냐면 소유권이 부모한테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 논리 구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워. 그래서 자식은 그걸 거부할 수 없어. 왜? 내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너 우리 결혼하면 결혼이야. 그러니까 마당 과부는 남편을 한 번도 못 보고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나중에 수절을 해라 뭐 이런 또 압력이 들어오고 난리가 납니다. 수절뿐만이 아니고 수절은 당연한 거고 양반씨 같은 경우는 자결이지. 남편을 생각해서 애절해서 자살. 야 씨 뭐 봤어야 자살하지. 근데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유교가 미개해요가 아니고 왜 유교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에 대한 배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야 얼굴을 안 보고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살 사람은 난데 왜 네가 정해?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게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거를 주잖아? 그러면 애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먹을 걸 줘보면. 뭐 예를 들어서 당근, 뭐 안 그러면 강낭콩 아니면 완두콩 이런 거 애들이 싫어하는 애들도 많이 있잖아?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있어.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야, 엄마가 몸에 나쁜 거 주겠냐? 다 좋은 거 주지, 이놈 자식. 이렇게 해서 먹인다고. 맞잖아요? 자유루지를 하는 게 아니고 엄마를 믿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속해 있다라는 개념을 강조해요.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애들 진로 결정할 때도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작용합니다. 애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너는 이런 정도, 부모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공부하는 거나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정도가 네 입장에서 최선인 것 같아 라고 부모가 상당 부분 결정해 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저희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어땠냐면, 부모가 극력 반대를 하면 결혼이 안 되죠. 지금은 극력 반대를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그러면 흙을 뿌리고 전진하면 된다니까? 지금은 돌파지. 그래서 부모도 그렇게 극력 반대를 지금 못 하지. 애가 데리고 왔는데, 극력 반대를 해버리면 결국은 서로 다칠 수 있으니까 진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가 선택해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꼭 의대 법대였었어.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좀 떨어지는 사고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고 행복한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그렇지 않을까? 아니, 저는 의대나 법대를 별로 그런 직업이 좋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왜, 이게, 감정 노동자만 힘들겠어? 매일같이 수술하면 그건 스트레스 안 받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의사 중에는 치과 의사가 제일 나은 거 아닌가? 그렇게 뭐 사람이 죽는 거를 볼 것도 아니고, 피를 크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소한 거니까. 그랬더니 치과 의사 하는 사람이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한번 닭장 같은 데 갇혀서 계속 한번 갈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지도 힘든 거야. 단 돈이 좋으니까 참고 있는 거지. 네가 그걸 선택을 해서 그냥 좋아서 할래? 라고 하면. 그리고 법대도 마찬가지지. 아, 그게 상태 안 좋은 사람만 다 그쪽에 와 있는 거잖아. 상태 좋은 사람이 법까지 오겠어? 법원까지 오겠어? 우리 예전에 봤잖아. 사랑과 전쟁. 그런 거 봐봐.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계속 그것만 봐봐. 저도 미쳐간다. 아무리 직업이라도 그게 근묵자학이라고 이게 물드는 게 있거든요. 아니, 사람이 좀 행복하고 평화롭고 서로 좋은 데 살면 서로 펴 좋은 거고 맨날 짜는 소리 듣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힘들어요, 짜요, 뭐가 안 돼요, 뭐 이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짜는 소리 하는 사람은 복이 달아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추접스럽게 그렇게 살아, 인생을. 나이 들고, 나이 먹고 어느 정도 위치도 있는데 짜는 소리 하면 내가 진짜, 아유, 사람인가 싶어. 정해져 있어. 가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래서 유교에서는 소속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속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좋은 걸 다 선택해 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다 선택해 줍니다. 지금은 애들이 뭐 싫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면 설득을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그냥이에요. 그게 유기적 가치가 남아있어서 그래. 소속물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예,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잘못되라고 선택을 하겠어? 맞지.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근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세상이 빨리 바뀌니까 부모가 그 정보를 업데이트를 못하지. 지금은. 그래서 그게 잘못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뭐 직장도 가졌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좋은 걸 찾아서 떠나지. 지금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교에서는 인간은 불완전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태어나요. 기독교랑 똑같아. 단지 그 완전한 게 완전하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호두처럼 껍질에 쌓여 있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화강암이야, 화강암. 화강암을 화강암 안에 석굴암 불상이 있는 거예요. 석굴암 불상이. 그거를 쳐서 깎아내야 돼. 그러면 완전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유교의 교육론은 패는 교육론이에요. 깎아내는 거지. 이렇게. 깎는 거지. 그래서 청출어람, 청어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자 제1편이 권학편이에요. 학문을 권한다. 그래서 요거를 깎아서 내가 이런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기독교는 어떻게 보는 거냐? 완빵으로 이렇게 깔끔한 게 나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유교는 깎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율곡이 쓴 애들 교과서가 경몽요결, 몽은 좁히는 거예요. 무지몽매한 걸 좁히는 거예요. 어린 걸 좁히는 게 아니고 몽매한 걸 좁히는 거예요. 격해서. 그래서 우리는 엄한 교육론을 받았던 거고, 지금은 그게 또 다르죠. 이게 완성되어 있어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렇게 발현시킬 수 있도록 광을 내주는 거죠. 아니 지금은 그렇게 교육론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뀌어 왔어요. 그럼 불교는 어떻게 보느냐? 불교는 독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부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업에 의해서 내 부모한테서 태어난 거지 내 부모가 만든 게 아니야. 내 부모가 만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각 종교의 배경, 문화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 이렇게 봐야지 하나로 짬뽕해서 보면요. 헷갈려서 못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섞여 있더라도 분절해서 봐야 돼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제사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딱 따져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라는 게 나와. 그냥 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야, 너네 아버지가 그렇게 제사의 전문가는 아니잖아. 아버지가 내용을 알고 하셨을까?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할아버지는 과연 아셨을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니까요. 하나는 오래 뻗으면 아는 지식.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는 한국 엄마 등 뒤에서 2년 동안 자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쓰는 거고, 우리 엄마가 미국 엄마였어. 내가 입양을 가서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가서 미국 엄마 등에서 2년 동안 자빠져 있었어. 아, 미국 엄마는 안 없지. 배때기에 붙어 있었어. 요즘 애들도 그렇게 배때기에 붙이대. 그치? 그렇게 뭐 붙어 있었어. 그러면 영어를 했겠지. 우리 엄마가 내가 입양을 가서 독일에서 했었어. 그러면 독일어를 하고 있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야, 우리한테 언어와 관련된 이 시스템이 다 갖춰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언어를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어디론 떨어지기만 하면 그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언어를 딱 합숙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안 되지. 선택이 돼버렸지.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학은 머리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3개국어를 해요. 아니, 그거는 머리랑 관계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미안한 얘기인데. 제 주변에도 그런 거 있어요. 뭐 4개국어를 해요. 5개국어를 해요. 왜냐하면 걔네 아버지가 외교관이야. 그래서 걔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된 거지. 근데 저는 그런 애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쟤는 가치관이 흔들려. 야, 너 절단 났다. 너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선문화라 같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삼면이 바다고 위에 바다보다 더한 놈이 위에 있고 가면 막 총을 쏘는데 씨. 바다 간다고 총 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섬같이 돼서 이게 고립이 돼 있으니까 어학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고 유럽 애들은 3개국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알바를 하니까 국경 개념도 없고 그냥 여름에 휴가로 가볼까 다른 나라를 그냥 짐 싸서 우리 국내 다니듯이 친구들 다니니까 좀 활발한 애는 그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머리랑 관련되는 게 아니야.
창의력 있는 놈은 내가 보기엔 그게 1등 갑이고, 어학 능력은 사실은 머리는 아니에요. 그건 생활하고 관련되는 거야. 그 사람의 생활 반경하고 관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돈이 없어서 애들을 잘 못 보냈었던 것 뿐이지, 어렸을 때 만약에 저 원어민이 있는 그런 비싼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 애들이 또 한다니까. 내 아들이 천재에서가 아니고 해. 거기 가면 그럼 거기서는 한국말을 전혀 못 쓰게 하고, 아니 그런 거 있다니까. 그 몇 백씩 하잖아. 내가 안 키워봐도 아는데 왜 키워본 사람들이 모르지? 내가 안 키워봤다고 생각하지 마. 아, 이런 개그 안 좋아하는구나. 자, 그래서 유교는 만든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만드는 거고, 불교에서는 업에 의해서 영혼이 그 부모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어요. 하지만 불교도 업에 의해서 내가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완전하게 나왔으면 수행이고 지랄이고 할 필요가 없지. 부처님 뭐하러 출가해서 수행하냐? 내가 완전한데.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뭐 자기를 극기하려고 했다는 건 뭐냐면 호두하고 똑같은 거예요. 호두 껍질을 까야 되는 거야. 호두를 먹고 싶으면. 그 안에 불완전성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성이 있는데 불완전성으로 덮여 있는 거야. 걔를 어떻게든 조져야 되는 거야. 호두 껍질을 깨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교도 수행론이 빡신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불교하고 유교는 전부 다 패는 쪽으로, 호두를 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는 교육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기독교는 본래 신이 완벽하게 호두를 깐 호두로 나왔네. 캘리포니아 호두 빨간 봉다리 이거 사봐. 그럼 까져 있잖아. 그렇게 나왔대. 그래서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된대. 그래서 따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만 봐주면 된대. 그러니까 얘네는 씨앗이지, 씨앗. 씨앗이니까 주변 환경만 잘해주면 이 안에 전부 기본적인 거 갖춰져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는 호두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껍질을 깨내야 되는 거, 단단한 껍질을 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는 수행이고 유교에서는 주로 패는 교육이에요. 계속 팼잖아. 서당 이런 거 봐봐. 김홍도의 서당 그림 봐봐. 걔 거기서도 막고 있어. 그 도대체 걔는 소송 걸어야 된다. 내가 그런 생각하거든. 그 맞는 것도 쪽팔린데 그게 박제가 돼가지고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맞는 모습으로 찍혀 있으면, 야, 씨. 이 사람이 맞을 수도 있지. 그걸 그려가지고 그 김홍도하고 아주 악감정이 있는 거 아닌가. 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 서당 그림 아세요? 거기에 또 스토리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얘기를 해드릴게.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 불교에는 이렇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느냐? 완전 있죠. 그게 불성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불성 사상이나. 그러면 천진불이라는 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호두처럼 껍질 속에 있는 완전함이야. 이렇게 드러난 완전함이 아니야, 이 바보야. 그래서 이런 개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천진불이나 이런 개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이 차이는 굉장히 커. 굉장히 커. 유교에는 없느냐? 유교에도 있어요. 유교에도 완전성이 없다는 게 아니야. 완전성이 가려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맹자에 보면 적자지심이라는 게 있어. 적자지심. 적자지심이 빨간 아들. 빨간 아들의 마음. 애를 처음 낳으면 빨갛대. 그래서 그걸 갓난 아이를 적자라고 써요, 한문으로. 적자라고. 빨갈수록 좋은 거예요. 애를 낳는데 빨갈수록 좋은 거예요. 빨가면 피부가 하얘요. 그리고 낳자마자 애가 그냥 멀쩡해요. 이러면 우리 같이 약간 깜상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 진짜라니까. 안 낳았어요? 낳는데 못 본 거 아니요? 그래서 갓난아이를 적자라. 그래서 적자의 마음, 갓난아이의 마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맹자예요. 그러니까 맹자는 교육론에서 기독교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호연지기를 길러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에게 있는 그 호연지기를 기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저게 이제 명나라 때 가면 이타고라는 사람이 동심설이라는 걸 합니다. 동심설. 어린애 마음.
근데 명나라 때 정도가 되면 이제 기독교 문화가 벌써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린이는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 훈민정음 해례에 나오잖아. 어린 백성이! 그럼 어리석은이에요. 우리 다 배웠잖아. 어리석은. 근데 그리고 애는 불완전한 거죠. 이렇게 쌓여있는 게 더 많으니까. 쌓여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탈각시켜, 어른이 될수록 교육을 받고 이걸 탈각시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좀 까진 호두, 반쯤 까진 호두가 되는 거지. 완전히 까진 호두면 성인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호두들을 까고 있는데, 호두를 까고 있는데, 안 까진 호두, 안 까진 호두, 그거는 가장 미개한 거지. 그래서 애들은 어리석은 놈이고, 천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사회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유교 구조에서는 애들을 무시했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그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어린이라는 표현을, 어린이라고 하는 표현을 세탁해 낸 사람이 방정환이죠. 소파 방정환이면 어린이날 만들고. 걔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근데 천도교인데 왜 이런 게 됩니까? 벌써 그때, 기독교 영향이 들어와요. 천주교 영향이. 그러니까 세상은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만 갖고는 뭔가 답이 없는 거지. 그때, 천주교나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 촌놈들은. 뭐, 대단한 거라고 보는 거지. 지금 보면 개뿔도 아닌데, 그 시절에 세상을 바꿔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거 갖고는 아무리 돌려도 견적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뭔가 대단, 지금 불교도 비슷해요. 한국 불교가 잘 안 돌아가니까 뭐 하는 거냐면 저 동남아의 윗바사나 뭐 티베트 불교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갖고 와서 하는 놈들이 있거든. 야, 잘됐으면 걔네가 우리보다 낫겠지. 멍청한 것들아. 그냥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걔네가 떡상을 했겠지. 그렇게 살고 있겠냐? 우리보다 훨씬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마음만은 행복해요. 야, 물질이 바탕이 안 되면 마음도 너네 안 행복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불교는 독립이고 불완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업덩어리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불교에서 사람이 어린애가 죽으면 그 삼도천, 아니, 그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제 죽으면 삼도천이라는 데를 강을 건너는데, 그게 나하강이라 그래. 지옥을 흐르는 강. 근데, 거기에 보면 애들은 살아서 자기를 닦은 공덕이 없기 때문에 그 지옥의 강을 건너지를 못한대. 그래서 거기서 탑을 이렇게 하나씩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돌탑을. 우리 이렇게 템플스테이나 이런 데, 백담사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돌탑 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곡에서 이렇게 돌탑을 세 개를 쌓으면 그 공덕으로 그걸 넘어갈 수 있대. 그러니까 어린애는 윤회할 수도 없는 정도로 상태가 메로인 거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의 그 안 좋은 것들을 개선시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장장이나 이런 데 가면 애 상도 있고, 지장보살도에 보면 애 그림이 언제나 있으면 선악동자라 그래가지고, 그게 있는 게 뭐냐면 애들이 오히려 더 천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적 시각입니다. 그리고 무당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당들의 빈도에서 제일 높은 게 신 중에서, 신을 모시잖아요. 신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세탁니라고 하는 동자신, 동녀. 동자, 동녀. 그래서 그 무당집에 가보면 위에 뭐 과자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어린 애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게 왜 세탁니라고 그러냐면 휘파람 소리가 나요. 새소리 같이 이렇게 휘파람 소리가 나면서, 이게 바뀌어. 인격이 바뀌어. 그래서 그걸 세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무속.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다 하나로 뭐냐면, 불완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완전한 건 뭐냐? 이 본질이 불완전한 게 아니고, 불완전한데 쌓여 있는 거야. 호두처럼. 쌓여 있는 거야. 불완전 속에. 그리고 그걸 탈각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업을 녹인다, 뭐 이런 말도 비슷한 거지. 기도할 때. 그리고 유교에서는 그거를 좁히면서 네가 교육을 받아야지. 그 좁히면서 교육받는 거는 뭐냐면 예지. 그래서 내 사사로운 마음을 이기고 그 예라고 하는 걸로 돌아가는 극기봉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달라. 두 가지 관점이 완전히 달라. 그런데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중에 나라가 메롱이 되니까 그때 새로운 대안들을 찾는 새로운 사상들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청나라 말이 되면 중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게 홍수전의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왜냐하면 홍수전은 자기가 예수 동생이라고 하는 걸 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기독교를 이해했던 게 아니고 새로운 단초를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그리고 그게 소파 방정환 같이 이런 저런 놈들 다 대부분 촌놈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식견이 좁은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 저 한용운 같은 사람도 그게 촌놈이라서 총독부에 씨 스님들 대처시켜달라고 결혼시켜달라고 세 번이나 총독부나 뭐 이런 데 세 번이나 넣었어. 그 민원을. 전체 스님들을 결혼시켜.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한용운 하면 뭐 시도 쓰고 뭐 독립운동도 하고 그거는 맞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볼 수 있었던 판단관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시대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불교가 왜 잘 되고 일본 스님들은 왜 저렇게 우리는 찌리한데 되는가? 결혼해서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한국 불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총독한테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 그게 건백서에 세 번이나 넣었어요. 그리고 그게 조선불교 유신론에도 나 부록으로 붙어 있어요. 다. 내가 그걸로 논문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되게 웃기는데 그 시절에는 요 정도 사고밖에 못 하는 거야. 지금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태평양 전쟁 끝날 때도 친일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패망하고 나서 일본이 망하는지 몰랐다. 우리는. 망할 거라고 몰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태평양 전쟁 그 진주만 공격할 때부터 이미 끝났거든. 미국이 뛰어드는 순간에. 그래, 처칠이 그 얘기 했대잖아. 미국이 두드려 맞고 미국이 전쟁으로 딱 뛰어드니까 아 우리가 이겼다. 왜냐면 미국이 떡대가 크니까 일본하고 비교도 안 되거든. 왜? 선빵을 날리고 진주만이 굉장히 잘한 전쟁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조졌지. 그렇게 조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얼마나 세면 그거를 바로 회복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작전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전이 유효하게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킨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 초토화시켜서 그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 10대를 먼저 때렸는데 제가 정신 차리고 이러고 한 대 딱 맞으니까 죽었지. 죽었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저거 경기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친일파들도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우리 패망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라디오에 나와도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촌놈들이지 지금으로 보면. 근데 이게 이제 비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시대적 한계에 의해서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파 방정환이나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촌놈 관점이고 그 당시에는 그게 새로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린이를 태우해줘라. 태우해줘라. 어린 놈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근데 그 대우라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어른 위에 대우가 아니고요. 너무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끌어올려줘라라는 정도의 의미예요.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를 이렇게 취급을 해줘라. 근데 지금은 옥상 오기 됐지 오히려 위로 올라가지. 그래서 애가 있으면 애를 중심으로 눈치를 봐야지 어른들이. 애가 하나 있으면 양 부모까지 막 총출동을 해서 호들갑을 떨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지가 커서는 애 안 낳지. 야 저거 낳다가 내가 진짜 독박 쓸 수도 있겠다. 지금 너무 힘들다. 저걸 위해서 내가 인생을 조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예전에는 이게 다 연결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더라도 부모가 야 아들 낳아 이러면 아들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까지 따져줬잖아. 그것도 좀 뭐
저뭐 임신 가주기 뭐 이런 때를 따져서 해주면 되는데 꼭 무당한테 가서 보고 와가지고 씨 그날 너네 했냐? 아 그러고 물어보는 집도 있었다니까. 아 여기 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아니 그게 생각해 보면 야 무당이 말하는 길일은 베란일도 아니야. 그걸 굳이 그게 될까 싶은데. 임금도 그래요. 그래서 임금들이 나중에 조선 임금들이 후사가 끊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맨날 그런 식으로 날짜를 잡어. 야 그거 헛방 아니야 헛방. 아니,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말이 되냐? 물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놈도 있지. 예수지. 근데 드물지. 그게 뭐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식으로 혼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도 있고 저 범일국사도 있고 막 잘 나가는 사람 중에 엄마 없이 혼자 잘 태어나지. 아버지가 없어도 그냥 혼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또 정체불명. 근데 알고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다른 씨더라 이렇게 이제 밝혀지지. 그래서 이런 정도 사고를 기본적으로 깔고 이해하시면 왜 이런 교육론에서 우리가 주어 패는 교육론에서 이제 지금은 안 패는 교육론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천진부의라는 말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표현인지 그리고 저게 불교적으로 합리성도 전혀 없는 말이고 불교적으로는 안 맞는 말인데 만약에 천진부의면 부처님 출가할 필요가 없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건데 그리고 성선설 나올 때도 맹자도 이 적자지심 이런 게 다 성선설 얘기하는 건데 그때 한마디만 하면 끝나. 야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하냐 그리고 애들끼리 그냥 야생으로 놔두면 이 세상이 행복하고 발전할 것 같냐. 기독교식으로 만약에 교육을 시켜서 다 놔둬버리면 개판되지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교육제도는 사실은 실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안 패는 쪽으로 점점 가는데 지금도 패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가봐라. 지금도 아직도 우리 머리 짧게 깎고 애들 그 무릎까지 초등학생도 그 딱 입혀가지고 무릎 꿇혀가지고 교육시켜. 일본이 옳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방식을 쓰는 나라도 있고 이런 식의 방식을 쓰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그게 혼재되어 있고 어느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 왜 어느 게 옳은지를 모르냐면 만약에 기독교같이 이렇게 자기 타고난 자질을 잘 발현시키는 게 맞으면 기독교 전통이 유사이래로 계속 롱런을 하면서 전 세계를 주도했어야지.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기독교가 유럽을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럽이 떡상한 거는 기독교를 버린 뒤부터 지그들도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고 기독교를 버리는 르네상스부터 걔네가 뜨기 시작하는 거야. 기독교 있을 때는 조지고 있었고 걔네가 기독교를 계속 믿고 있었으면 동아시아가 롱런합니다. 게임도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만약에 이 방식이 맞으면 기독교가 저렇게 되면 안 돼. 이런 그래프를 보이면 안 돼. 그리고 그러면 동아시아 전통이 맞느냐?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것도 잘 모르겠어. 왜? 만약에 맞았으면 계속 동아시아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야지. 동아시아도 쉽게 말해 1700년대 되면서 산업혁명할 때 경기 끝났잖아. 영국은 산업혁명하고 있는데 동아시아는 가네수공업 핸드메이드? 좋아요! 이 짓 하다가 망했잖아. 이러면 또라이 짓이야. 그래가지고 꼭 저 동남아시아나 인도 같은 데 가면 핸드메이드 강조한다고 걔네들. 야 너네 기계가 없잖아. 씨. 기계가 좋지. 뭐 핸드메이드가 뭐가 좋아. 씨. 기계도 없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가격을 흥정해야 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요즘 우리는 이제 인건비가 비싸니까 핸드메이드 이러면 좋다라고 생각해. 핸드메이드 이꼬로 조상 대대로 우리가 핸드메이드로 해서 거지 같은 나라로 살았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 배경들을 이해하면 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변해왔다. 지금 교육제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사실은 전체적인 통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생사관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제사나 안 그러면 뭐 윤회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생명관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유교의 제사에는 이 시체가 없으면 끝난다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이 바보들이 모르는 거죠. 그게 그거랑 뭐가 겹있냐? 그건 지금 네 생각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왜?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